다음은 우리 그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근데 딱 보니 질문이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짜잔. 뭘까요? 창업자금 문의 드립니다. 네. 창업자금을 받고 싶은가 봐요. 2013년에 축산물 관련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축산물 관련 도소매업이랑 뭘 생각하죠? 그 마장동 가면 이제 고기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팔았잖아요. 고기는 그냥 육가공 업체 같아요. 이런 업체인데 이제 작년 질문이에요. 아니 올해 질문이야. 올해 5월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프랜차이즈 업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소고기 무한리필 이런 건가? 프랜차이즈 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소매업은 개인사업자고 현재 거는 도소매업이고 작년 창업자금으로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규 설립하는 법인으로도 중진공 창업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이라는 거는 통합보증한도 대출 한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신규 법인으로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년도 매출의 4분의 1에서 기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보증 한도잖아요, 그죠? 그 금액이 남아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 대출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또 창업자금 문의입니다. 이번에는 커피숍 창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현재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2호점을 내려고 합니다.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이 예상이 되죠? 네. 대한민국에서 커피숍을 창업하라고 지원하는 자금은 커피숍 창업자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현재 있는 사업자, 지금 운영하는 커피숍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서 2호점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사업자가 조달받을 수 있는 자금 한도를 알아보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년도 매출의 4분의 1에서 기대출 빼면 나머지가 받을 수 있는 한도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전년도 매출액의 30%에서 기존 대출, 왜 30%였어? 25%인가? 25%에서 기존 대출을 빼고 남은, 이제 남은 금액이 K값이고 그 값이 이제 그 K값을 가지고 만약 그 K값이 1억이 넘는다면, 1억 이상 산출된다면, 지역지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방문하라고 나를 상담해서,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창업자금 똑같죠? 특정 업종을 지원해준 창업자금은 없습니다. 아, 네. 소상공인은 35%, 네. 중진공 기부 신보는 25%, 네. 비율이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30%라고 선, 3, 근데 여기 30%예요. 커피숍은 소상공인이니까. 네. 이렇게 저는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되게 괜찮죠, 그죠? 다음 물어보세요를 볼게요. 다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질문이 마지막 같습니다. 네. 30에서 35%군요. 네. 제가 복사 잘못했나 봅니다. 30에서 35%에서, 네, 하면 되네요. 중소기업은 20%. 25%, 소상공인은 30에서 35%. 네, 감사합니다, 당당님. 네, 또 하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철강 업체입니다. 9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고요. 현장에서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설비를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중진공이나 기타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나요? 설비 구축하기 위해서 약 1억 4천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답이 예상이 되죠? 철강 제조업종을 위한 별도의 특별 자금은 없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특별금리 지원은 융자 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 뭡니까? 전년도 매출액 25%에서 기대출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나오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전년도 매출액 25%에서 답변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비슷한 게 뭡니까? 모든 분들이 물어보는 답이 거의 이제 질문의 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카피앤페이스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대출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대출 브로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나가서 업체들이 저희 대출 받고 싶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작년 매출 얼마예요? 그래서 혹시 보증받은 거 얼마예요? 대출받은 거 얼마예요? 얼마 남았어요? 이런 거 물어보다 보면 대출 가능합니다, 못합니다를 바로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저를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전문가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공식 하나만 알아도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냥 좋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거의 외워야 합니다. 그럼 K가격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요, 질문과 답은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제가 서울 지회장이잖아요. 근데 경기 지부를 맡고 계신 분께서 답을 또 오셨어요. 여기다 공정효율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중소기업 측에서 지원하는 품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을 직접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연금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출연금은 용자가 아니고 갚지 않은 무상한 자금이죠. 무상한 자금이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받고 싶으면 전화주세요 라고 자기 전화번호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전문위원분들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변만 열심히 하셔도 영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27일날 그 뭐 업체가, 제주도에 사는 뭐 업체가 융자를 받고 싶어요. 아니 왜 적다고 했냐면, 질문에 1억 4천이 필요라고 했잖아요. 1억 4천이 필요한데 5천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9천은 따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죠. 그죠? 5천만원 받고 1억 이제 9천만원 또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제가 초기에는 업체가 뭐 40억이 필요하다 50억이 필요하면 한 방에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 그게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안을 여러 가지 맡고 있어요. 10억짜리를 여러 개 가져나가더라도 이렇게 대안을 여러 가지 가져가서 원하는 금액 근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요즘은 제안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세점 융자 받으면 되지 않네. 감사합니다. 역시 강재님도 전문위원이셔서 잘 아시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얘기해 드렸고요. 예, 지현님도 전문위원님이에요. 네. 요즘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울지하 멤버시고요. 이번 주에 첫 협약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현님의 스폰서라서 제가 같이 상담을 몇 번 갔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스폰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혼자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굉장히 잘합니다. 네. 짜잔, 다음 순서는요, 서울지의 멤버가 15명이에요. 15명이 합동방송 못해요.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 이제 신문사하고 제휴하는 건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을 막 회의를 늦게까지 하다가 저 협회장님이 기특했는지 치킨을 쓰셨어요. 치킨을 1인 1닭을 쓰셔가지고 이 세미나장에서 치킨 먹어서 굉장히 즐거운 모임을 했었는데, 조만간 치킨값이 2만원 올린대요. 한 마리 2만원으로. BBQ가 작년에도, BBQ 아시죠? 프라이드 치킨은 BBQ가 최고가 맛있다고 하는 BBQ가 치킨값을 작년에 2만원 올리려고 하다가 반대가 많아가지고 취소했었는데, 올해는 무조건 2만원 올리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BBQ가 올리면 다 또 치킨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치킨 다 올릴 거예요. 월 이제 2만원. 그러니까 치킨도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서울지의 멤버들이 한번 모여서 또 치킨 한 번씩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으면 먹방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서울지회라고 해서 다 서울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지회는 지회장이 두 명이 있어요. 저와 빅머니님이 서울지회장입니다. 공동지회장이죠. 근데 빅머니님은 제주지부장도 겸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서울지회는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조스 떡볶이에서 치킨 강정이 있습니까? 오, 대단한데요? 제가 사실 조스 떡볶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치킨 강정 좋죠. 뼈 없는 치킨 강정, 네. 자, 이제 막간 홍보를 하면 자꾸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자, 막간 홍보. 저희 이제
큐피타컴에 BJ 뭉치샤베가 들어가시면 향수가 있습니다. 향수가. 네. 향수가 세 가지가 있죠. 베네띠에니 에오드 퍼퓸 100ml짜리 하나, 여자분도 좋아하는 디플로메이트 하나, 그리고 크리스탄 디올 자도르라 EDF라고 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향수가 추가됐어요. 네. 짜잔, 뭡니까? 글자 뭐죠? 샤넬 코코 마드무아젤 향수라는 게 새로 추가 입점이 됐습니다. 샤넬 코코 마드무아젤은 향수가 추가됐는데 이게 굉장히 잘 팔리나 봐요. 인기가 많아서 추천 상품이라는 아이콘이 붙었네요. 추천이라고 나오려고요. 샤넬 거래요. 남자들에게 제일 좋은 향수는 페브리즈. 네. 여자분들은 좋은 향수 많이 쓰시죠? 샤넬 향수가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 최저 저가로 큐피타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향수 필요하신 분들은 큐피타컴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